네, 안녕하십니까. 베이시스트 차순종입니다. 네,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마이너 펜타토닉 연습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처음으로 할 거는 이제 최인성 선생님한테 배웠었던 연습 방법인데요. A 마이너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. A 마이너의 구성음은 이렇게 되겠죠. A, C, D, E, G, A. 근데 이 연습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준점이 1번 줄이 됩니다. 1번 줄. 자, 그러면 1번 줄에서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치면 이제 그냥 제일 낮게 나올 수 있는 개방현 G부터 해서 쭉 쳐볼게요. G, A, C, D, E, G, A, C, D 하죠. 네, 그러니까 1번 줄 기준에서 A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는 음은 개방현 G였죠. 개방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음인 A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. 그 어떤 키가 됐던 간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돼요. 개방현을 제외하고 제일 낮게 나올 수 있는 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.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연습 방법은 3연음 혹은 6연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행하셨으면 그대로 올라오신 길 그대로 하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한 키가 끝난 거고요. 5도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도시면 됩니다. 그러면 A 마이너 다음에는 D 마이너가 될 테죠. D 마이너도 구성음이 자, 그러면 제일 낮게 나올 수 있는 음이 똑같이 G인데 그 개방현을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구성음은 D 마이너예요. 또 D 다음에는 G겠고 G 다음에는 C 마이너겠고 C 마이너 다음은 F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기본 연습법 1번이고 목표 템포는 80에 6연음으로 치시면 됩니다. 80에 6연음. 양옆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요.